아이, 여보, 내가 미안해. 아, 화좀 풀어. 알겠어. 화 풀었어? 화안 풀린 것 같은데? 풀렸어. 아, 내눈좀 보고 말해봐, 그러면. 응? 진짜 화 풀렸다고! 아,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래. 누가 봐도 화안 풀렸는데? 아, 진짜 화 놀래라.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삐졌어? 아니, 내 말을 다 풀렸다고 말하는데 계속 묻잖아! 알았어. 여보, 내가 미안해. 아이, 난 뭐, 이런 일로 당신이 삐질 줄 몰랐지. 삐진 거 아니라니깐? 그런데 어떻게 나 빼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 생각을 했지? 봐봐. 당신 아직 삐졌구나? 아니, 루루랑 리아랑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숙제는 잘 챙겼나? 학교에서 말썽은 안 피우나 해서 단톡방 만든 거지. 그렇구나. 나 미안하다고. 응? 야!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은 속이 좁아? 아니, 뭐만 하면 삐지고 말도 안 하고? 뭐? 속이 좁아? 그래, 당신 완전 밴댕이 속을 딱지야, 이 밴댕아. 밴댕이? 그래, 아니 뭐 단톡방 하나 초대 못 받았다고 잼민이처럼 삐지고 무슨 말만 해도 맨날 꿍했는데, 어? 당신이 밴댕이지 뭐야? 뭐 잼민? 그래! 나속 좁다! 좁다고 됐냐? 댕댕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집 남편은 통도 크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외제차 선물도 해주고 씀씀이가 넓은 것 같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래. 그럼 그 댕댕이 나 아빠랑 살던지. 유치해서 정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도 조금 보고 배우라는 거야 미치는데? 내가 댕댕이 아빠냐?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아유, 밴댕이 소갈머리. 됐어. 당신은 말하기 싫어. 아유. 엄마, 아빠랑 싸워요? 응,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우리 딸.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아빠랑 대화한 거야. 제가 다 들었는데요. 아빠 속은 진짜 원룸 단칸방이긴 해요. 아니 무슨 잼민이도 아니고 단톡방에 초대 안 했다고 삐지는 건.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집은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이런 말. 아, 제가 전에 아빠 속을 30cm 자로 재봤는데요. 0.1cm인 거 있죠? 웃겨. 아니, 그렇지. 그거 인지용. 여보, 대체 어딜 갔다 왔어요? 아직도 그래? 아직도 꿍해 있단 말이야? 아유, 진짜. 그래, 당신 맘잘 알았어. 집이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나는 속이 좁아서 나 같은 거랑 못 살겠지. 오늘부터 안방에 선 긋고 따로따로 살자고. 난 속이 좁으니깐. 진짜 속 좁네? 속 좁아가지고 맨날 뭐만 하면 선 긋고 살지. 진짜 어쩜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지? 당신 뭐라고 했어? 남자가? 남자가 속도 좁을 수 있지! 어머어머. 미안. 내가 잘못 말했네. 속 좁은 너. 너!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나 좋다는 남자가 진짜
많았었는데 아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당신한테 어휴.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 난 말 안 할 거야. 난 속 좁으니까. 그래 말하지 마 이 밴댕이 소득을 탭지야. 완전 속 좁아가지고 이 세상엔 당신보다 속 좁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 진짜. 오빠 용건 오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싸우잖아. 아이 내가 뭘. 오빠가 아침에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각방 쓴다고 막 난리잖아.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아빠 속 좁은 탓이지. 아무래도 엄마 아빠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이혼! 이혼!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이혼! 심각하긴 하네. 하지만 아빠가 속이 너무 좁아서 그래. 좁다고? 만약에 엄마 아빠 방이 엄청 좁아지면 금방 후회하시지 않을까? 그렇긴 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반대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져서 후회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방을 좁게 만들지? 아무래도 오랜만에 그 녀석을 찾아가야 되겠는걸? 당신 입만 세면 다야! 이 롤랜드 고릴라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속은 좁으면서 머리는 왜 그렇게 큰데?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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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녕? 안녕? 우와! 응?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을 좁게 좁게 만들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해봐.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재미도 없고 똑같은 말 또 하면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고 그 똑같은 말을 또 하면 영상이 또 길어지고 또 지루해지고 똑같은 말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좁게 만드는 게 어때?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알았어. 오랜만에 출연인데 너무하네. 빨리 만들어. 뿅땅! 뿅땅! 완성이다! 이러면은 집이 좁아질 거야. 이게? 아! 이 무다리 같은 게! 뭐? 당신 코 크기는 그렇게 크고 웅장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쪼잔하게 굴까? 당신 말 다 했어? 어? 잠깐 뭐야? 어? 어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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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왜 계속 좁아지는데? 아, 당신 속이 좁아가지고 집도 닮아가나 보네. 당신 손 넘어오지 마! 손 넘어오지 마! 아 그럼 어떡해! 벽에 밀려나는데! 뭐야 집이 왜 계속 좁아져! 진짜 짜증나! 가까이 붙지 마요! 이쪼잖아! 그럼 어떻게 집이 좁아지는데! 내 속처럼 좁아진다 왜! 제발 멈춰! 좁아진다! 멈췄나? 짜증나. 짜증나. 이게 뭐야? 그런데 이렇게 안아보는 게 얼마 만이지? 글쎄. 내가 미안해. 이렇게 크게 싸울 일도 아닌데. 진짜 내가 속이 좁았어. 나도 미안. 남들이랑 비교하고 당신 속 좁다고 욕한 거. 그런데 이렇게 방이 좁아지니까 좋은데? 그러게. 옷처럼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여보, 내가 속 좁은 건 다 당신을 만나고서야. 어? 나의 마음속에 귀엽고 아름다운 당신만 들어와서 내 마음속이 꽉 차버렸잖아. 다른 여자는 못 들어와. 바보.
그래서 당신이 속 좁은 거였구나. 따로 가득 차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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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럼 전 당신뿐이야. 야, 빨리 원래대로. 내가 이 했을 거야. 내가 이 렌치로 뚝배기를 깨고 올게. 원소리야, 그 빨리 원상복구해. 알았어, 갔다 올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